해썹 그림동화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표시해둔 빵 조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빵을 먹어버렸나 봐.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어?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야! 우와!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달려가 과자를 집었습니다. 배고프다. 얼른 먹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토끼가 과자를 못 먹게 막았습니다. 야, 멈춰! 과자 먹으면 안 돼! 마녀집 과자는 해썹 인정을 받지 않았어! 토끼는 배고픈 헨젤과 그레텔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집에 계시던 주인 할머니가 헨젤과 그레텔을 따스하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배고프지? 과자 좀 먹으렴. 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마크는 뭐예요? 그게 햇썹 마크야. 과자는 남녀노소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좋아하잖니? 과자를 판매하려면 햇썹 인증은 필수란다. 햇썹 인증 의무식품인데 인증받지 않고 생산을 하면 안전관리 인증 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단다. 아,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렴. 헨젤과 그레텔은 친절한 토끼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